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다면서요? 네, 네. 그렇습니다. 경복궁 옆에 호텔이 들어선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인데요. 그렇죠. 네. 정말 그냥 문화재는 문화재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을 그렇죠. 텐데, 네.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. 특히 더 놀라운 일은 정부에서 이 대한항공 호텔 건립을 위해서 관광진흥법까지 개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. 네. 정말 대놓고 도와주겠다라는 게 아니면 뭔가 싶습니다.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 다면 학교 주변에 관광 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건데요. 여기에다가 서울시 교육청이 또 나섰습니다.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명시하자는 제안을 알아서 내놨다는 건데요. 정부가 이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하자고 나서자 교육청에서도 알아서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.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나 갔을 텐데, 네. 아니 학교 옆에다가 호텔을 짓자는 법안을 이 교육청이 왜 찬성을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. 네. 사실 이 대한항공 호텔이 들어서게 될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풍문여중, 덕성여중 고등학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. 이곳에 4층 높이의 호텔과 뭐 게스트하우스, 갤러리, 다목절 홀등 여러 가지 홀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재 단지를 대한항공에서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는데요. 이 땅은 예전에 삼성 소유의 땅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대한항공이 여기에다가 호텔을 짓기 위해서 한 200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법안 추진을 노력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, 네. 하지만 행정소송까지 갔다가 최종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선거가 맞물리면서 갑자기 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아직까지는 문화재청과 그리고 서울시의 심의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7성급 호텔 주점은 물론 또 도박시설도 들어서는 게 보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규제개혁과 학교와 호텔 건립, 한 울타리에서 논의가 될수 있을까요? 네, 뭐 법적으로 학교 옆에 뭐 그런 유락시설이 없는 호텔을 짓겠다,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호텔이 건립이 돼 있는데 거기 술집 아니면 뭐 유흥업소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. 네. 나중에 생겨도 거기 그것을 누가 제대로 감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, 등급별로 호텔 규정이 정확하게 못 박혀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정부나 기업들이 이런 문화재나 역사적인 장소를 관광적인 목적으로 네. 이용을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? 그런 수익을 어떤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다시 활용한 사례가 있었나 찾아봤을 때 전혀 없거든요. 네. 이런 공공재라고 할수 있겠죠, 문화재는. 공공재는 그냥 공공재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 위치만 봐도 호텔 자리가 아니던데 네, 말이죠. 맞습니다. 네. 대한항공은 항공에 전념해서 전문성을 늘려주시고 또 호텔 쪽은 호텔 업계가 알아서 할수 있도록 놔두는 게 어떨까요?